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제사는 단 60명뿐. 앞으로 젊은 장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나도 투자적으로 장제예산 한번 돼볼까? 완성된 편지를 말해 발굴해 대보는 데. 와, 됐어! 와, 장난이다. 최고의 맞춤 신발을 신은 말의 워킹이 런어웨이 모델 못지않다. 잘 뛰는 발 자체가 곧 일의 보람이다. 현재 지금 장제사 급수가 3급, 2급, 1급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1급 장제사가 국내 한 5명 정도 계신데 실력이 있으면은 뭐 억대 연봉 이상도 예, 뭐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직업에 귀천없고 일에서 흘린 땀에 거짓이 없다 하지 않던가. 언제나 자신의 일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당신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파이팅! 이웃나라 중국의 가장 큰 명절, 바로 음력 1월 춘절이죠. 한 달 동안 대륙 전체가 새해 복을 기원하는 갖가지 풍속들로 들썩이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광둥성의 이색적인 신년 축제를 소개할까 합니다. 한적하던 시장에선 귤이며 붉은 리본이 동일하고 300여 마리의 돼지가 제물로 바쳐지는 진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150여 년을 이어내려온 전통 축제 현장으로 VJ 카메라가 출동했습니다. 온몸 터져라 환영하고 온돈에 떠나갈 듯 반기니 사람들 장사진의 스포트라이트 세례목은 바로 돼지님. 이辈子的猪今天看完了我们这里的猪大概是240万 웨컴 헤어의 도장무늬 패션까지 한해 복을 위해 온몸 바친 대륙 돼지들의 축제 속으로. 기상천외한 축제가 있다고 해서 불이 나게 달려간 곳은 바로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산토우시. 마을 입구부터 골목까지 빼곡히 들어선 사람들로 들썩들썩. 중국에선 1월 춘절만 되면 허구한 날 축제. 그중 음력 1월 17일과 18일 산토우시 축제는 노을 날 노자다. 이 지역 사람이라면 이날만큼은 평범한 가장도 철없는 아이도 나이 불문 모두가 주인공 된다는데. 입이 떡 하고 벌어질 축제 위에 일착으로 알리는 건 바로 폭죽. 또아리 튼 뱀처럼 키게 뻗어 골목 접수하면 온몸 바칠 준비 완료. 应该是民俗习惯吧一直就又大吉大利嘛 드디어 불 붙이니? 땅을 울리고 하늘을 찌르는 그들의 활약에 동네 삽시간의 전쟁터다. 热闹嘛 热闹 请老爷出来嘛有声嘛 한편 시장에서 수많은 과일 중 단숨에 1위 하는 놈 있었으니 보아도 울고 갈 넘버원 과일은 바로 귤. 이 기간엔 순식간에 동란이 없어서 못 팔 정도. 왜 귤만 입본받는 걸까? 大意大利嘛橘子嗯橘子代表大意大利嘛 좌파는 너도나도 귤판. 팔았다 하면 돈 되고 대박나니 상인들에겐 넝굴째 굴러온 호박 아니 귤이다. 我们这里啊就又拜拜这老爷哇大家就可以拜嘛 행사장으로 배달되는 귤 따라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상천의 축제 행사장이라 해서 찾아갔건만. 반기는 건 불 꺼진 등이요 앙상한 나무들뿐. 땀 뻘뻘 흘려가며 뭔가 분주히 만들긴 만드는데 요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 한두 개가 아니다. 한 개도 아닌 이 수많은 틀 위에 올려질 주인공은 다름 아닌 돼지. 보기만 해도 한 덩치에 쓸 육중한 돼지들이 척척 올려지고 축제의 백미인 돼지왕 뽑기 위해 꽃돼지 군단들이 총출동. 왁스에 제모까지 막바지 꽃단장하고 나니 몇 등 할 것 같나요? 现在说不出来了估计可能排在最后呢就是求兴旺嘛 보아의 인기도 무너뜨린 귤 인기. 실력 발휘 위해서는 또 하나의 파트너 필요한데 바로 복 부르는 붉은 꽃 리본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 드디어 귤은